제가 그 병구님한테 제가 어제 혹시 그 공식 방송에서 이 부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역사적인 날이었죠.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? 저는 마음이 여린 남자라서 이런 거못 던집니다. 잠시만요. 네, 좋습니다. 고! 오빠 잠깐! 죄송합니다. 아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라. 대박! 깜짝 놀라가지고. 언니 눈 떠. 아니 근데 봐봐. 별로 아무렇지 않지. 별로 아무렇지 않아지. 저 양반 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리에 앉는 저 행동 보이세요?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갔어요. 화장실로 가가지고 이거를 진짜 말도 안 되게 향수 뿌린 줄 알았어요. 바닐라 향이 계속 나는 거야.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씻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대기실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 한 분이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검은 물체가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. 아니 저기 도화님, 아 죄송합니다. 제가 한 번도 저거 생크림 던져본 적이 없어서. 아니 계속 생크림을 던져본 적이 없다는 거야. 계속. 아니 무슨 나도 살면서 무슨 생크림 던져본 적 있는 줄 아나. 그래서 아, 열중 첫 자세로 아 죄송합니다. 자꾸 막 몸을 약간 오징어처럼 아 죄송합니다. 아 저 오징어인데요. 아 오징어라서. 아 진짜 성병군이에요. 아 진짜 장난이에요. 괜찮아요. 이렇게 장난. 괜찮아요. 다시 같이 대기실 들어갔거든. 근데 더 장난 일부러 더 장난친다고 일부러 내가 엄청 큰 소리로 성병구가 누구야? 이더기 뻘쭘하라고 일부러 장난을 쳤어. 엄청 크게 성병구님 자기 혼자 또 다시 오징어 또 되게 싫어. 아 죄송해요 이렇게 하길래 아니에요 뭐 기분만 더러웠지 괜찮아요 이렇게 장난친다고. 근데 진짜 괜찮았고 진짜 웃겼는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생크림을 세게 안 던졌으면 재미없었는데 나도 재밌었거든요. 진짜 재밌었는데 그 송병구님이 계속 오징어 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막 이래서 몸을 막 진짜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런 거에 별로 나 화 안 나. 생크림을 지었는데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별로 화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도 화 안 났어. 하나도 화 안 났어요. 완전 예쁜 거야. 그래서